안녕하세요. 울산다상입니다. 오늘 새벽에 울산에 태풍이 지나간다고 하네요. 울산에 새벽 3시쯤에 태풍이 초속 한 12m? 한 14m 정도 지나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랴부랴 상추들을 하고, 태풍 대비 상추들이랑 이렇게 잘 자란 오이, 통째로 다 둘렀습니다. 베란다 안으로. 그래서 좀 정리가 안 됐는데, 이렇게 태풍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추 많다. 이렇게 초속 12m, 14m 같으면은 낚시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12m 정도 되면은, 초속 12m 같으면은 낚싯대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낚싯대를 세우면은 그 바람 저항 때문에 정말 힘들, 좀 많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12에서 14m 지나갈 것 같으면은 오이도 다 날아갈 것 같았어. 다 날아가고, 혹시나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큰일 날것 같아서 상추하며 오이하며 다 둘렀네요. 좀 안정은 되네요. 다 둘러버리니까. 지금은 정말 폭풍전야인지 태풍전야인지 폭풍전야라서 울산은 지금 정말 조용하네요. 무슨 태풍이 지나가겠노 할 정도로 바람 한점 없습니다. 새벽부터 엄청 쏟아진다고 하는데, 폭우랑 태풍이 불어온답니다. 지금 조금씩 날리네. 저 가로등에 빗방울이 조금씩 날리네. 이렇게 태풍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완전히 다 철수를 했습니다. 안으로 다 둘렀네요. 태풍전야. 정말 이러다가 새벽에는 난리가 나겠죠. 큰 피해가 없어야 될 건데. 조용하다. 귀뚜라미, 여치 난리가 났네요. 비 오기 전에, 태풍 오기 전에 운다고 난리네. 좀 이렇게 들르고 나니까 좀 안정이 되고 마음 편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아이고, 단단히 준비해야 되는데. 태풍이 울산에는 3시쯤에 아주 강하게 지나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대비를 마쳤습니다. 오이 정말 크다. 이렇게 정말 튼실하네요. 너무 큰거 아닙니까? 잘안 보이네. 우와, 정말 오이가 마트에서 파는 오이 가장 큰 것처럼 저렇게 크네. 이거 있고, 이렇게 세워놓고. 태풍이 좀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우스 두 개도 걷어두고, 하우스를 걷어야 안전할 것 같아서 걷었습니다. 일단 지나가는 태풍은 피하고 보자 해서 걷어버렸네요. 상추도 많다. 수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태풍 피해 많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